저는 8번 문제 볼게요.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SRT를 구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F&B를 구하고, 세 번째는 건조 슬러지 생산량을 구하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유입 BOD. 그 다음 유량이 나와 있고, 체류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MLSS 농도. 그 다음에 세포 생산 개수 Y값. 그리고 내호흡 개수가 나와 있네요. 요거 보니까 우리 SRT를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식 혹시 기억나시나요? SRT분의 1은 어떤 식이었죠? 요거 이제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Y, BOD, 자, 처음 BOD 빼기 나중 BOD. 여기서는 지금 BOD 제거율이 나올 때는 처음 BOD에다가 BOD 제거율, 그다음에 유량을 곱한 거. 요거를 VS로 나눠준 거 빼기 KD 이렇게 구했어요. SRT분의 1을 외우고 계셔야 되죠. 자, 그러면은 요식 가지고 이제 SRT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 있는 것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Y값 있고요. 유입 BOD 값 있고요. 그다음에 제거율 값 있고요. 그다음에 유량도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MLSS 농도도 나와 있고 내호흡 개수도 나와 있고. 근데 지금 이 V가 없죠. 그죠? 그래서 V를 먼저 구하셔야 되는데 V는 보니까 지금 유량이 있고 뭐가 나와 있어요? 체류 시간 나와 있죠? 그래서 Q 곱하기 T가 이제 최적이 되니까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2000 큐빅미터 퍼 데이. 체류 시간은 6시간. 여기는 데이, 여기는 아워니까 단위 환산해 주셔야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네. 최적은 얼마예요? 네, 500큐브미터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식을 적으실 때는요, 그냥 어떻게 하시면 얘를 먼저 적고 얘를 적으셔도 돼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얘를 먼저 적고 얘를 적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답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풀이를 했는지 그것만 보여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y 볼게요. y는 0.8. 그다음에 BOD가 250. 자, 제가 지금 단위는 안 쓰는 이유는요, 여기 X나 BOD 단위가 미리그램 퍼 리터로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일단 안 썼어요. 그리고 제거율이 90%가 0.9. 그다음에 유량은 2000 큐빅미터 퍼 데이. 자, 그리고 우리 방금 계산했던 부피 500 큐빅미터, 그다음에 MLSS 농도 3000. 자, 그리고 빼기 D는 얼마예요? 네, 0.05 퍼 데이. 자, 그러면 여기 단위도 계산하면은 어떻게 나와요? 네, 퍼 데이로 나오고 여기도 퍼 데이로 나오고. 그럼 SRT는 네, 데이 값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거를 이제 거꾸로 해서 계산을 하시면 역수로 해서 하면 SRT가 구해지겠네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나요? 계산하시면은 네, 5.26 나와요. 5.26 데이. 그래서 여러분 1번에는 5.2261 혹은 데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2번 볼게요. 자, FMB를 구하래요. 자, FMB는 위에는 미생물의 푸드니까 BOD 부하죠. 밑에는요, 네, 미생물 부하예요.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되죠. BOD 얼마? 250mg per liter. Q는요, 네, 2000 큐빅미터 per day. 그 다음에 우리 최적은 500 큐빅미터. 그 다음에 MLSS가 2000, 3000. 3000 미리그램 퍼 리터. 그럼 미리그램 퍼 리터 없어지고, 큐빅미터, 큐빅미터 없어지고. 남는 거는요, 네, 퍼 데이로 나오는데, 근데 그 퍼데이만 나오는 게 아니라 킬로그램, BOD 킬로그램, 그죠? 요 그대로 적어주세요. 밑에는 MLSS 킬로그램 퍼데이 요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킬로그램 킬로그램 없어지고 원래는 데이만 나오는 게 맞아요. 퍼데이만 나오는 게 맞죠? 숫자만 가지고 계산하시면은 네, 0.33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 0.33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시겠어요? 단위가 여기에는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 적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찝찝하니까 적어주시면 좋고요. 다음 3번 문제 풀어볼게요. 건조 슬러지 생산량을 계산을 하게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폐 슬러지량이에요. 잉여 슬러지량 혹은 폐 슬러지량. 자, 우리 공식에서 보면 어떻게 계산하시는 건가요? 네, 우리 요거 한번 오랜만에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서 나가는 날이에요. 나가는 양이 패슬러즈 양이죠. 얼마가 나가요? 나가는 유량은 네, QW 나가고 나가는 농도는 XR 값이죠. 근데 요 값은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또 구하는 식이죠. 폐슬러지 량은 미생물이 일단 살찐 양. 미생물이 BOD를 먹고 제거를 하고 그죠? 먹이를 먹은 거에서 세포로 바뀌려면 세포 생산 개수 이렇게까지 해 주시면 미생물이 이제 한마디로 먹어서 살찐 양이에요. 거기서 이제 호흡해서 살 뺀 양을 빼 주시면 되죠.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폐슬러지량은. 자, 요 공식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0.8 곱하기 250mg/L. 그리고 여기에 네, 0.9를 곱해주시고, 유량은요, 네, 2000m³/day. 자, 지금 우리 구하는 게 킬로그램 퍼 데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 리터고 여긴 큐빅미터니까 단위 환산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큐빅미터, 1큐빅미터는 1000리터. 그 다음에 미리그램은 킬로그램으로 단위 환산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리터, 리터, 큐빅미터, 큐빅미터, 미리그램, 미리그램 없어지고, 네, 여기 지금 YBOD, 그 다음 UQ가 킬로그램 퍼 데이로 나왔어요. 그리고 빼기, KD는 얼마예요? 네, 0.05 퍼 데이.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우리 부피 계산했죠. 500큐빅미터. 그 다음에 MLSS 농도 2500mg/L. 자, 여기도 지금 2500mg/L 위에다가 적어야 되겠죠. 2500mg/L. 자, 여기도 마찬가지 1큐빅미터는 1000L. 그 다음에 미리그램은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해줄게요. 그러면 남는 게 역시 킬로그램 퍼 데이로 단위가 이제 똑같기 때문에 빼기도 되죠.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얼마 나오나요? 네, 285가 나오네요. 그래서 285 단위는 킬로그램 SS 퍼 데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 활성 슬러지에서 나오는 그 공식들을 잘 정리를 하고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계산 잘 해주고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춰주세요. 자, 그리고 9번 볼게요. 자, CA, HCO3, 2와 CO2의 그램 당량을 근거로 각각 구해봐라. 자, CA, HCO3, 2는요, 얘가 물에 들어가서 쪼개지면은 요렇게 이온화되죠? 보시면은 이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가기 때문에 1몰이 2당량이에요. 그래서 이가. 이각이 이가라서 이가임으로 1몰이 2당량이고 그리고 1몰의 분자량, 분자량 계산하시면 되겠죠. 40 더하기, 그죠? 칼슘 40, 그 다음에 수소 1, 탄소 12, 그 다음에 산소 16에 곱하기 3, 이 전체가 2잖아요. 그렇게 해서 40하고 다 더해서 계산했더니 분자량이 얼마가 나와요? 네, 분자량이 162예요. 요게 162g 나오죠. 그러니까는 1몰이 162g이고 근데 1몰은 2당량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램 당량은 자, 여기 보시면은 임으로 2다. 그죠? 2가 임으로 1몰은 2당량이고 2당량이 162g이다. 그러므로 그램 당량은 단위가 뭐냐면 그램 퍼 당량이에요. 그러면은 2당량 분의 162g이니까 얼마가 돼요? 네, 81이 되죠. 81. 그래서 81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단위는 81g 퍼 당량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게 그램 당량이죠. 다음 두 번째 CO2. 자, CO2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얘도 약산이 있거든요. 왜 약산이 되냐 볼게요. 들어가면 탄산 돼요. 탄산. 요 공식을 하나 반응식 적어주시고요. 이 반응식에서 CO2는 네, 가수가 역시 가수가 이가임으로 1몰이 CO2 1몰이 몇 당량? 네, 2당량이에요. 그리고 CO2는 분자량이 44g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므로
CO2의 그램 당량, 이렇게 해서 그램 당량은 이 당량 분의 44g 하니까 얼마? 20이 나오죠. 그래서 22g per equivalent. 이렇게 여러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2g per equivalent. 이렇게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지금 근거로 해서 각각 구하시오 했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이런 식으로 조금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뭘로 가나요? 네, 가수가 반응식에서부터 가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 1몰의 이제 당량은 가수의 당량이 되죠. 그죠? 그리고 1몰의 질량이 네, 이 분자량이 되더라. 거기서부터 풀어주시면 돼요.